KINX 너무 어렵죠? 기네요. 네. 영어로 하면은 몇 글자 안 되는데 네. 한글로 하다 보니까 좀 깁니다. 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뭐하는 같은데요. 회사예요? 이 회사 관련돼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 대표적으로 IDC라고 그러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즉 네. 기업의 인터넷 데이터 관련된 센터를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위탁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와 클라우딩 서비스죠. 그래서 이쪽에 두 종목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클라우딩 서비스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거기서 이제 FAANG 관련된 기업 쪽에서 어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하게 오피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면서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쪽이 많이 크기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이 발음이 안 됩니다. KINX의 대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를 주로 하던 회사였었죠. 그런 쪽에서 이 약간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클라우딩 서비스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둘다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은 2018년도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뛰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전년도가 90억대, 그다음에 130억대, 올해도 160억대까지 뛸 걸로 보여지면서 어떤 이런 지금 외주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외주 서비스가 이제 대세로 가고 있구나, 트렌드구나라는 쪽이 뚜렷하게 나오는 실적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도 벌써 예전보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선전했고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가가 고점대에서 약간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소화가 끝나면은 다음 단계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쪽은 박스권 단기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좀 손절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약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움직인 만큼 일단 손절 가격대 35,800원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가격이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박스권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완성을 시켜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게 되면 다음 저항 때약한 43,000원대 부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시면서 이 종목과 가비야 같이 보시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 특히 아마 이런 쪽이 마무리가 저 매트게 되려면은 아마 거래가 계속 줄 겁니다. 네. 거래가 줄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나오는 시점과 거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터널 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주가가 밀리는데 오히려 좀 고점에서 매물이 커지는데 거래가 늘어난다.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딱그 신호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손절가가 안 논다고 하더라도 위험 관리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네. 지문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쪽도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 쪽에서 또 하나 기관 매수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